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 11회 아트 챌린저 공모전 시상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먼저 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스피치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스피치 강의나 행사 진행을 하고 있는 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술작가 교류협회는 2012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미술작가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며 국내외 전시 및 아트페어, 신진작가 발굴 지원사업 등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공모전 형식의 한국창작공모대전과 아트챌린저를 주관하고 있는데요. 수상작가들이 전업작가로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고 있으며 이번 아트챌린저는 제11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네, 이처럼 미술작가 육성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회장 여운미 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행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여러분 먼 길로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앞날이 훤할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미술대학에서 한 14년 넘도록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들을 지도를 또 했고 옛날에 은사님들이 왜 그렇게 그들의 숨은 재능을 안 일러주시고 혼자 가실 때까지 지키고 가시는지 저는 그런 쪽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빨리 갈 수 있는 길, 지름길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회장 여운미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상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이제 그 시상식을 하면 여러분들이 중심이고 외부 손님은 모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꼭 필히 저희가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몇 분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는 비영리단체와 사단법인 두 개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저와 더불어 항상 협회의 고문으로 맡아주시는 현재 치과의사님이시면서 이재명 고문님이 계십니다. 한번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체는 부회장이 세 분이 계셔요. 미술에 관련된 분이지만 또 우리 오정숙 박사님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서 오셨습니다. 먼 길 오셨고요. 또 사단법인 세계문화교류협회에서 이사장님이신 김국원 이사장님이 오셨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같은 강남미협의 부회장이시기도 하시고 고문이시고 저희 단체도 수석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또 사단법인 문화교류협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득효 선생님. 이득효 선생님은 남자분이시지만 발레리노입니다. 또 우리 신석주 예술학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신석주 미문학 아카데미 있는 거 아시죠? 거기 팬클럽은 아니시죠? 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로망스 예술 무대의 지휘자면서 감독이십니다. 우리 주광룡 감독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나와주셨습니다. 지강윤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실종아동 찾기 그 신문사가 있어요. 찾기도 있지만 신문사 대표의 강옥기 대표님이 함께 나오셨습니다. 강옥기 대표님 도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촬영을 위해서 촬영팀 두 팀이 나와 계시는데 우리 아미뉴스에서 우리 김 대표님이 나와 계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윤우명 대표님. 윤우명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채널이 몇만 명씩 되고 몇천 명 있으니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사회자는 미리 직접 하셨기 때문에 오늘 다 여러분들 재능 기부해 주십니다. 여러분, 네, 이것으로 저는 내빈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제11회 아트 챌린저 공모전에 많은 신인 작가분들이 좋은 작품을 많이 출품해 주셔서 이번에도 성황리에 전시회가 개최가 돼서 매우 반갑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성과 열정을 다해서 만든 그 작품을 개인적으로는 예술적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과 위로를 주는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예술성과 창의성을 인정받아 이번에 상을 받은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분발하고 미술 창작 활동에 매진해서 좋은 작가로서 명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미술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또한 수상 작가들을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는 가족, 친지, 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성원과 격려로 존경받는 작가로서 크게 발전을 하고 성공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의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인사에 가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제11회 아트챌린저에 대한 전체적인 심사평을 문화예술학 신석주 박사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조금 아쉬웠던 건 대상 수상작이 안 나왔어요. 늘 은상, 동상, 뭐 특선, 입선 여러분들이 다 대상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앞으로 작품 활동을 하시면 되고 심사할 때 무슨 뭐 창의력이라든가 완성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지만 그 중에 가장 내가 중점으로 여겼던 건 이분이 앞으로 작품을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많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상자는 호명하는 순으로 앞쪽에서 대기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시상이 끝난 후에는 사진 촬영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장 동상 부문 수채화 성명 변미정. 이 사람은 2023년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에서 주관한 제11회 아트챌린저에 출품된 작품이 창의성과 예술성이 뛰어나 동상을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네, 2023년 10월 17일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회장 여은미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공예 성명 최은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회장 여은미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상 부문 서영아 부문 성명 정수현 네,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회장 여은미 네, 축하드립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은상 부문 공예 서명 김준영. 이 사람은 2023년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에서 주관한 제11회 아트챌린저에 출품된 작품이 창의성과 예술성이 뛰어나 은상을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회장 여은미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은상 부문 서영아 성명 구본근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세계 미술작가 교류협회 회장 여은미 네, 축하드립니다. 자, 네, 부문 디지털 아트 성명 박조후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세계 미술작가 교류협회 회장 여은미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자, 다음 분 대기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서양화 부문 성명 백희선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세계 미술작가 교류협회 회장 여은미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은민상. 서영아 부문 성명 윤민상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세계 미술작가 교류협회 회장 여은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서영아 부문 성명 윤동규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세계 미술작가 교류협회 회장 여은미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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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서형아 부문 성명 박은하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세계 미술작가 교류협회 회장 여은미 축하드립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홍대의입니다. 작년에 저도 이제 금상을 받고 한 1년이 이제 지나서 이 앞에 섰는데요. 먼저 참 이번에 수상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모전이 저한테는 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작업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어떤 작업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설정이 되는 어떤 계기가 됐던 그런 공모전이자 제가 받은 상이었습니다. 이번에 받은 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더 나은 그런 더 나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작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서양화 부문 성명 심정순 위 사람은 2023년 세계 미술작가 교류협회에서 주관한 제11회 아트 챌린저에 출품된 작품이 창의성과 예술성이 뛰어나 금상을 입상하였기에 이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세계 미술작가 교류협회 회장 여은미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다음 분. 네. 서양화 부문 성명 이정설 네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세계 미술작가 교류협회 회장 여은미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마지막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문 네 디지털 아트 성명 박조무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세계 미술작가 교류협회 회장 여은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이 앞서서 한 분 한 분씩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미흡한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그림처럼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박종우라고 합니다. 제가 두 작품을 냈는데 심사위원님께서 너무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학교에 나가도 보고했어요. 예, 공지도 올리고 있고 이 기회를 이제 발판 삼아서 이제 더 큰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꼭 여러분께 다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